자, 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기타 음색을 한번 찾아볼까요? 지금까지 계속 컨택 음색들 중에서 제가 사용법이랑 리뷰를 좀 해드렸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따로 설치하는 단독 가상악기입니다. 자, 한번 보시면 이런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어요. 리얼 기타라는 음색입니다. 요거는 버전이 3.0일 시절부터 제가 사용을 했었는데 인터페이스가 조금 달라졌어요. 그리고 기능들도 상당히 좀 많이 달라졌고요. 처음 이렇게 불러올리면 스틸 핑거드라는 음색으로 불러와집니다. 여기서 음색을 바꿀 수 있어요. 스틸 핑거드, 이제 손가락으로 연주를 하는 쇠줄로 돼 있는 기타입니다. 리얼 기타. 피아노를 치듯이 기타를 좀칠 수도 있어요. 기타를 저는 전혀 칠줄 모르는데요. 어느 정도 비슷한 그런 기타, 통기타의 소리들을 아주 잘 만들어주는 그런 가상악기입니다. 예, 약간 인공지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포지션에서 필요한 소리가 날때 이렇게 잡음들도 이렇게 기타 지판 움직일 때 이렇게 삑삑거리는 소리도 나고 강하게 칠 때는 지판 뒤에 이렇게 부딪혀서 나는 소리들 있죠. 이런 소리들까지도 네, 이런 소리들 삑삑거리는 소리 나죠, 그죠? 이런 소리들이 전부 다 아주 리얼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치는 색이랑 그다음에 그다음 음을 어떻게 연주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잘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밑에 줄을 눌러가지고 풀 오프, 풀 온, 이렇게 해서 밀어 올려서 소리를 내는 네, 그런 주법이 나와야 될 경우에는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여기에 여러 가지 음색이 준비되어 있는데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지금 스틸 핑거드라고 돼 있죠, 그죠? 요거 말고도 스틸 피크드, 그러니까 피크를 가지고 연주하는 거, 그다음에 나일론 피크드, 나일론 핑거드 이렇게 음색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여러분 피크로 연주하는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네, 떼떼거리는 소리가 더좀더 나죠, 그죠? 그다음에 나일론 핑거드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건 이제 나일론 줄로 돼 있는 통기타입니다. 가장 부드러운 그런 기타 소리겠죠.
그 외에도 뭐 스틸 2, 더블링, 그다음에 12줄짜리 기타 소리 있죠. 12줄짜리 기타 소리 특이한 그런 특유의 소리가 납니다. 네, 이중으로 나는 듯한 그런 소리. 소리들이죠. 저는 기타 음색을 세션으로 사용을 할때늘 스틸 스테레오라고 되어 있는 이 음색을 사용을 합니다. 이건 이제 뭐냐 하면은 악기 음색을 그 마이크 두 개로 스테레오로 녹음을 해서 음원을 되게 스테레오 효과를 준 그런 굉장히 고음질의 소리입니다. 여기 연주하는 부분에 마이크 하나, 그 다음에 지판 위에다가 이렇게 마이크 하나.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스테레오감이 들게. 밑에 보면은 솔로라고 지금 이제 솔로 연주 주법이거든요. 네, 솔로 연주 주법인데 그 밑에 슬라이드 업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은 슬라이드 업 되는. 그 다음에 뭐 뮤트 나는 소리들. 그죠? 네, 이렇게. 소리를 구분해 줍니다. 여기 보면은 벨로시티가 120 이상 되면 슬라이드 업 소리를 내주고, 그다음에 90 이하가 되면은 뮤트 소리를 내라. 이렇게 이제 정해 줄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죠? 슬라이드 업 소리가 나옵니다. 그다음에 90 이하로 연주하면 이런 연주들이 가능합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레가토, 베이스 존, 레가토, 이런 효과들을 각각 조절할 수가 있고요. 솔로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모니, 그 다음에 코드, 베이스 앤 코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드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시면은 이렇게 코드를 우리가 코드에 해당하는 음을 그냥 짚으면 돼요. 도미소를 짚으면 우리가 C 코드에 해당하는 C 코드라고 인식이 이렇게 되죠, 그죠? 네. 그러면서 C 코드에 해당하는 포지션을 짚어서 이렇게 스트로크 주법으로 소리를 내줍니다. G 코드, A 마이너, 네,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짚어서 스텀이라 그러죠? 네, 스트로크 이렇게 코드를 연주하는 방식으로 연주를 할 수가 있어요. 요것도 코드 포지션도 지금 1단계로 되어 있는데 1포지션, 2포지션, 3포지션, 4포지션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2포지션으로 하면 조금 더 올라가겠죠?
이렇게 3포지션 하면 좀 더 올라갑니다. 4포지션은 가장 위에 있는 포지션입니다. 이게 포지션이 상대적으로 우리가 같은 코드를 내는 포지션이 기타에는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통 1포지션에서 연주를 주로 많이 하게 되겠죠. 그죠? 네. 그리고 키보드에 따라서 그냥 연주가 되는 이렇게 연주가 되는 그런 포지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모드인 경우에도 되고 솔로 모드인 경우에도 되긴 되는데요. 우리가 패턴 모드라는 게 또 있어요. 여기 보면은 패턴 모드라는 게 있어서 여기 왼쪽에 이렇게 삼각형 버튼을 누르면 우리가 자주 쓰는 기타로 할 수 있는 리듬들을 쭉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게 베이직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런 기타 리듬들, 그 다음에 기타로 엔딩, 그 다음에 펑크, 재즈, 라틴, 라틴 팝, 그 다음에 팝 슬로우, 레게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죠. 여기도 리듬들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펑크에 들어가면 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카테고리가 있고 각 카테고리에는 이렇게 여러 개의 펑키로 연주할 수 있는 리듬들이 다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는 마디 수예요. 패턴의 마디 수. 이렇게 한 마디 단위로 계속 반복되는 거, 두 마디 단위로 되는 거, 뭐 밑에 내려가면 네 마디 단위로 된 것도 있어요. 자, 이렇게 네 마디 단위로 된 거를 한번 들어보면 이렇게 코드만 짚어주면 돼요. 코드만 짚어주면은 바리에이션을 해가면서 네 마디짜리 우리 펑키 리듬을 연주를 해주는 거죠. 라틴도 한번 볼까요? 플라멩고 리듬도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이렇게 연주가 됩니다. 패턴 모드는 우리가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주가 좀 어눌할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진 그런 기타 세션들을 이렇게 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외에도 코드 모드에서 우리가 코드를 짚으면서 왼손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밑에 네, 요 밑에는 전부 다 주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도하고 레예요. 요게 뭐냐면은 업 다운. 업 다운. 네, 스톰을 하는데 스트로크를 업 스트로크 다운 스트로크. 네, 이렇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도샵은 여기에 네, 뮤트 소리 이렇게 뮤트로 딱 이렇게 잡아줍니다. 네, 이렇게 연주가 가능하겠죠, 그죠?
기타 음색들은 이 밑에서 이렇게 주법들을 조절하는 옵션도 무지하게 많지만 위에 소리의 질감을 조절하는 옵션들도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아웃풋 볼륨이죠, 그죠? 네. 밖으로 나가는 소리들의 볼륨을 네.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퀄라이저는 로우, 하이 이렇게 두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이를 좀 올리면 네, 이런 느낌이고 로우를 올리면 그래서 기타에 이제 사용되는 주로 사용되는 질감을 이렇게 로우, 하이로 해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튜닝도 할 수가 있어요. 튜닝, 파인 튜닝. 코러스 튜닝 다할수 있습니다. 네, 반음 단위로 네. 코러스 네. 튜닝 하고요. 그 다음에 센트 단위로 파인 튜닝도 할수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 센트 단위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건반의 그 범위 같은 것도 정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벨로시티 커브. 지금 현재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벨로시티가 네, 이렇게 직선 형태로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뭐 이렇게 아주 미세한 그런 소리들부터 소리를 내겠다. 네, 아주 작은 소리죠, 그죠? 네. 네, 이런 소리부터 내겠다 하면 이렇게 벨로시티 커브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아주 살살 쳐도 이제 세게 나오게 되겠죠? 요 값을 올리면. 그 다음에 타이밍도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트로크 하는 타이밍을 조금 더 길게 해서 네, 이렇게 드르릉 드르릉 이런 소리가 나도록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믹서를 이용을 해서 지금 프렛 노이즈 같은 것 끽끽 하는 소리들 난다 그랬잖아요. 그죠? 네, 그런 소리들을 얼마나 소리를 믹싱을 해줄 건지도 조절을 할수 있어요. 그죠? 자, 이걸 올리니까 굉장히 삑삑거리는 소리가 굉장히 커졌죠, 그죠? 네. 그리고 피크 노이즈, 그 다음에 릴리즈 노이즈, 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따로따로 다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리버브 값도 있죠? 리버브를 룸 사이즈를 조정을 해주거나 네, 드라이 웨트 비율을 조정을 해주거나 지금 울림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룸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고요. 요게 본인이 만드는 음악과 잘안 맞을 수 있죠, 그죠? 네, 룸 사이즈를 크게 하면 네, 이렇게 조절이 되고요. 그다음에 드라이 웨트 비율을 네,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요런 정도의 리얼 기타를 한번 살펴봤고요. 이 음색을 잘 활용하면은 우리가 재밌는 그런 음악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여기까지. 오늘은 리얼 기타 악기 요거 말고 클래식 악기 말고도 또 하나 더 있긴 있는데 그것도 뭐 사용법은 거의 같기 때문에 음색만 살짝 다르고. 언급을 생략을 하도록 하고, 리얼 기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